안녕하세요,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캐틀벨을 이용한 윈드밀이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윈드밀. 자, 춤의 이름 같죠? 근데 캐틀벨 운동법 중에는 윈드밀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자, 이 동작은 일반적인 캐틀벨의 움직임, 뭐 스윙이나 뭐 스내치와 같이 격정적인 동작은 아니지만 몸의 중심부를 굉장히 잘 단련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윈드밀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좀 가벼운 무게로 하시면서 자극을 다 느껴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오늘은 캐틀벨 무게를 조금 줄여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18kg에서 좀 가볍게, 자, 2.6kg, 2.5kg, 2.6kg. 자, 그럼 얼마죠? 2.6이 두 개. 5.2kg에 2.5kg를 빼면, 아, 더하면 7.7kg. 빼고 나면 다시 배가 돌려. 자, 18kg에서 7.7kg를 뺐습니다. 10.3kg. 자, 10kg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크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겠지만,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kg나 8kg짜리로 해주셔도 좋은데, 한 4kg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윈드밀이라는 동작을 할 때에는 렉 포지션을 갈 거예요. 자, 안쪽으로 잡고 서서 한 손으로 그냥 받쳐 쓴 다음에 캐틀벨의 끝부분으로 손바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전환 부위에 캐틀벨이 닿게 한 다음에, 자, 가슴 안쪽에 이렇게 잡고 서 있는 거를 렉 포지션이라고 해요. 캐틀벨을 온전히 내 몸의 중심부에 갖다 놓고 무게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프레스를 갑니다. 자, 프레스 자세. 자, 프레스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 손목을 정확하게 쭉 펴준 상태에서, 자, 엄지손가락이 내 몸 뒤쪽을 향하게. 자, 이 상태로 쭉 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자, 오른손으로 들고 서 있어요. 자, 왼발을 옆으로 벌려주고 왼발을 정면 쪽으로 발바닥을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은요 허벅지 안쪽에 대주시고 그대로 시선을 위를 보면서 왼쪽 무릎만 굽혀주면서 엉덩이를 골반을 이쪽으로 빼주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복숭아뼈 터치하고 올라오시는 동작이에요. 자,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캐틀벨의 위치를 내 머리 위에 있는지, 내 몸에 그대로 일직선상 위에서 계속 고정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자, 올라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서 있지 마시고 다시 정면을 보시고요. 다시 캐틀벨 보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자, 이 동작을 보통은 5회에서 10회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또 왼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올곧게 핀 상태로 잡아주시고, 자, 왼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른발 옆으로 벌려서 바깥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자, 오른쪽 무릎 구부리면서 위를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정면 보고 캐틀벨 운동 중에 윈드밀이라는 동작을 배워보셨는데, 이 윈드밀이라는 동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캐틀벨의 무게를 밑에 있는 몸을 변형을 시키면서 그 부하를 나눠서 받게 되는,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코어 쪽과 그리고 스트레칭,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위에 굳이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더라도 차라리 아래쪽에 잡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손을 위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을 올린 쪽에 다리는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 다리를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위로 들거나 아래쪽으로 들거나 내 기호에 맞춰서, 내 체력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영상은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빙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